구독, 좋아요, 콕!근데 사주를 열어다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내가 그냥 경험해본 바로는 이 사람은 정말 사주를 봤을 때는 사업 사주야. 간직을 맡으라는 사주고 나랏밥을 먹으라는 사주고 근데 이 사람은 추구장차 회사 일만 하고 왔대. 근데 회사에서 빛나지도 못하고 나이는 40이 흘러 50이 흘러 60이 다 돼가는데도 승진의 운도 없이 자기 동기들보다 처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지. 근데 이 사람은 분명 사업을 열면 대박이 나는 운이야. 그러면 사업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안 해봐서 그리고 이게 없어나서 선뜻 덤비지를 못하는 거지. 또 사업 문전이 열려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것마다 사업이 자꾸 뻗어져. 사업 수단은 좋아. 머리도 참 좋아. 아이디어도 좋아. 근데 이게 안 따라줘서. 근데 이것 또한 금전줄이 막혔으니까 운이 막혔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? 그것 또한 운이 막힌 데는 이유가 있어. 사업을 계속 사업적으로 사업을 자꾸 추진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만한 큰 인물이 될 사주팔자를 가진 거고 안 맞은 시기에 시작을 하면 자꾸 돈을 까먹는 거고 맞는 시기에 하면 그거를 재물로 불려가는 거잖아. 진짜 자기 운이 지금 막힌 거잖아. 분명히 도와주는 사업의 터대감님이 계셔. 그분 잘 알아매시면 터에 문이 열릴 일이 분명히 있거든. 그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런 사람도 있다. 사업의 팔자가 아닌 사업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럴 때는 만약 자손이 있으면 자손 명의로 돌리는 거야. 와이프나 남편이 있잖아. 명의를 돌려. 명의를 돌리고 자기가 사업 구상한 아이디어는 그거는 최대한 부려. 돌아서 갔다가 운이 딱 열릴 때 자기 명예를 확 돌리고 나면 그 문전이 또 열려. 사람 개개인마다 틀린 얘기지만 그렇게도 운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를 일러드리고 싶은 거지. 사주에 내가 물이 맞지가 않은데 요시법을 시작하면 뻗어지겠지. 금이 모질란 사람들은 왜 금에 관련된 직업을 했을 때 나랑 정말 잘 맞지. 내가 사주팔자 생년월 일시를 봤을 때 극하는 관계가 있고 생하는 관계가 있거든. 그거를 좀 잘 맞춰서 본인 사주에 맞는 게 무언가를 점을 많이 보거나 타로를 많이 본 사람들이나 철학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내 사주가 뭔지는 알고는 있어. 자기 사주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직업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자기가 직성이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할 일이 없어. 그럼 그걸로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문전이 막혔다. 막힌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또 상담 문의를 또 주시면 되는 거고 또 내 사주와 맞지 않는 직업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자꾸 직장 이동변동이 나는 거잖아. 근데 나이는 자꾸 차가고 그럼 직장 구하기는 나중에 더 힘이 들어지거든. 그럴 때에는 빨리 탈바꿈하는 게 나아.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야. 내 사주에 맞는 사업이 있거든. 도전할 시기에 운때가 좋은 시기에 시도를 하면 문은 분명히 열릴 일은 있어. 좀 빗대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걸 좀 참고적으로 삼아서 좀 이용을 하신다 하면 더 많은 문으로 좀 갈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으네. 사업적으로 내년에 문을 열실 띠가 있으시다 하면 닭띠, 뱀띠, 토끼띠, 그리고 원숭이띠. 내년에 정말 위험한 띠, 토끼띠, 그리고 원숭이띠.